그러니까 영어로 표현되는 모든 문장들은 그 형태에 따라서 일련의 부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A, S, V, A, O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제 뭐 문장의 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S 그리고 V, O, V.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형태이고, 뭐그 외에 다른 형식도 있습니다만, 뭐 O, 다음에 C,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문장의 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있어야 될 요소가 요두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나머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이 녀석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고, 문장의 형식은 꼭 있어야 될 요소와 이것을 S와 V, 주와 동사는 꼭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요소들 O와 C와 A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이 V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눠지는 것이 셋째 SV로만 되어 있는 문장, 그리고 SV에 O가 추가되어 있는 문장, 그리고 이왕이면 가운데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저장해 놓을게요. 그리고 SV에 C가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O와 C가 같이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O와 A가 있는 상황이 있고, 이렇게 기본적인 형식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또 추가를 하자면은 이 정도에 넣는 게 낫겠군요. S야 V와 A가 있는 상황이 있죠. 순서를 굳이 매기자면 어떻게 되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보통 책에서 이걸 이 형식으로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1번 형식, 2번 형식, 3번 형식, 4번 형식, 5번, 6번 형식. 그렇죠. 재밌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부과할 점은 뭐냐니까, 이 A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여기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번 형식 중에서 여기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 것이 이 녀석입니다. 아주 특이한 녀석이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를 이 녀석들과 더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하기. 그리고 하나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좋겠죠. 이 녀석과 이 A가 들어가서 합쳐져서 이제 문장이, 기본적으로 문장이 되고, 얘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뭐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모든 경우는 S와 V는 필수적이고. 정말 재밌죠.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떼놓겠습니다. V에 따라서 자기 혼자만 오는 경우도 있고, V에 따라서 C를 데려오는 수도 있고 O를 데려올 수도 있고, V가 A를 데려올 수도 있고, 둘다 데려올 수도 있고 둘다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그건 원래 여기에 굳이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지만은, 뭐 굳이 넣자면은 뭐 넣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한번 넣었다 뺄게요. 그래서 O가 한번 들어오고 또한번 들어오고 O가 두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다양한 형식이 있죠. 그런데 이두 가지 방식은 일단 빼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언급하면은
아, 그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적 있지 하고 기억을 되살리면 됩니다. 딜리트 해버리면 요 녀석이 남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위로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여서 그리고 요걸 또 날려버립니다. 어, 죄송합니다. 딜리트로. 그러면은 SVCOAOA 이렇게 더하기 A 해서 문장의 오형식이 구성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문장의 오형식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죠? 많이 다른데. 왜 다른지는, 뭐, 왜 다른지는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V와 이 녀석들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니까, 특별한 관계입니다. S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아무런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뭐 가정이라고 우리가 그걸 할게요. 자, 문장이 하나의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은 엄마랑 아빠랑 있고, 어떤 경우 가정에는 엄마, 아빠, 딸, 엄마, 아빠, 아들, 엄마, 아빠, 제3의 성,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형식도 또 나중에 우리가 사실 또 없을 수가 있는데, 일단 요것도 뭐 일단 좀 이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뒤에 누가 올지, 아들이 올지, 딸이 올지, 뭐또 제3의 성이 올지, 이런 자녀가 올지는 아빠는 아무런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 엄마가 다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가부장적 사회가 아니고 모계사회라고 봐야 되겠군요. 원래 인류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모계사회라고 하니까 틀린 것도 아니죠. 중요한 점입니다. 이 형태는 제가 몇번 강조했죠. 여기 V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날려버렸던 거 있었죠? 그걸 다시 여기서 놓겠습니다. 오, 다시 날려서 O와 C가 오거나 O가 O 이렇게 오는 경우.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편하니까 이렇게 결정을 지읍시다. 자, 결론 났습니다. 오락가락 하다가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문장 형식은 7형식으로 일단 결정을 짓고 1, 2, 3, 4, 5, 6, 7 그리고 거기에 A 부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형식으로 문장이 구성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모든 문장들은 이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좀 특이한 것들인데 이 세 개는 왜 특이한지는 나중에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세 개는 없어도 됩니다. 없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넣어놓을게요. 넣어놨다가 나중에 또 없애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문장은 어떻게 되나요? S 이거는 SV AO죠. 근데 사실상 이 AO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OA가 맞습니다. SVOA 문장이죠. 그리고 또 A가 하나 더 붙어 있는 형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뭘 추가해야 됩니까? 이 녀석들은 이두 개는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두 개도 그렇고, 이두 개도 그렇고. 특히 이 녀석들은 좀 덜한데,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순서가 곧잘 바뀝니다. 또 됐죠. 이두 개는 또 따로 표현하면 되겠죠. 표시를 해놓고, 표시해놓은 이유가 뭐냐니까? 얘들은 순서가 바뀔 수 있어. 순서 바뀔 수 있음. 그렇게 되죠. 이게 문장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재밌죠? 재밌죠? 자, 이제 우리의 영어 문장은 다 이것들 중에 하나일 거란 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명사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명사구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어가 되는 것은 명사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